참가봉투 제27편 김해김 비가정미예요. 주제는 감옥 연결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직접 참여해서 설계 시공하고 감옥 연결했던 실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식에 가까우냐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우선 김해김씨 가정묘지를 정비함에 있어 전국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는 그 조상님 묘지를 한 장소로 이천상 해서 모시는 과정에 그저 아무런 연결 없이 그냥 모셔와서 그냥 하관하고 산소 만들면 되겠느냐, 아니면 무언가 한 곳으로 옮겨 모시는 과정에 연결해 주는 것이 우리식이냐, 이런 부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김해김씨 가정묘 정비사업이에요. 제가 직접 실무를 했었기 때문에 정비사업 실무라고 해봅니다. 우선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거리예요. 거리는 전국 사방팔방에 산재해 있었던 묘지입니다. 그 부분은 구묘에 해당됩니다. 김해김씨 가정묘를 이번에 정비사업할 건데 구묘들은 전국의 사방팔방에 계셨습니다. 이번 어떤 형식으로 계셨느냐? 건곤이 합장 뒤에 있는 묘지도 있고요. 여기서 건곤이라 하면 부부를 뜻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계신 곳도 있었고요. 다르게 계신 곳도 있었어요. 합장과 별장이 있었는데 별장의 경우 대전에 남자가 계셨다면 전주에 여자가 계신 경우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셨습니다. 특별한 가문인가는 모르겠는데 구무 형식에서 함께 계신 부부도 계셨고 그러지 못한 부부도 계셨어요. 우선 자양입니다. 자양도 전국 사방팔방에 계셨기 때문에 자양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부부의 예를 들어서 권인 남자의 자양이 자자라면 권인 여자의 자양이 오자였으므로 상호 반대되고 충돌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24주 24방위 범주 내에서 사방팔방 제멋대로였어요. 다 달랐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특별하고도 다른 구묘의 좌향과 형식, 거리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김해김씨 가정묘 한 곳으로 모여서 정비사업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좋으냐 고민하다가 저는 연결해드리면서 진행하자 해서 실제 연결해드렸고 진행한 사례입니다. 우선 또 한번 대상을 살펴봅니다. 장례나 묘지에서의 대상은 몸체고요. 그 다음으로 삼배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지고요. 그 다음으로 소창이에요. 이 2번은 저희 이야기가 이 부분에 공유가 된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제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이 전체 공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때까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필요치 않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생략합니다. 모든 부분은 여기서부터 기준이 마련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준이 마련된 그 기준을 근거로 이장도 하고요. 면례도 하고요. 또는 제례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제 이장 관계 따져볼게요. 저는 구무에서 개별 묘지마다 보고를 하고 당연히 주가표 있지요. 보고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충문으로 하지 않고 이만저만해서 저희들이 부득하게 옮겨가는데 저잘 모시기 위해서 자손들이 정성을 못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요새 재물은 예전같이 풍성하고 많이 차리는 거 아니라
간단제물입니다. 이렇게 개별 묘지마다 보고를 하고요. 수습은 이렇게 했어요. 칠성판에 삼배나 한지를 통해서 수습했어요. 이곳에 와서 다시 매장할 거기 때문에 칠성판에 모셨습니다. 그 다음은 운구예요. 그 사방 팔방에 모셔져 있는 조상님 유구를 모셔올 때는 설배나 소창을 이용했습니다. 그런 고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본을 모시는 과정에 1, 2, 3, 4번이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묘 상황 살펴봅니다. 신묘에 와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내 주갑포 차려놓고 조상님 터, 산신 터 당연히 보고 드리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보고 드립니다. 이런 절차는 대한민국 땅에서 묘지 행사를 하시는 저와 같은 동료 누구나 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 다음으로 설배를 거치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묘토의 주변에 북좌 기준 건방에 나무가 있었어요. 이 터에서 그 나무가 제일 높게 있었어요. 그곳을 주목이라 제가 명명하고 설배를 거치했습니다. 주목에 설배를 거치해서 땅에 늘어뜨렸죠. 그런 고로 땅에 우리가 조성할 신묘에 연결되었다고 보았어요. 이때부터 선대부터 후대까지 하관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한 묘지가 지금 보시는 묘지입니다. 이 묘지가 그렇게 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셔 진행한 묘지예요. 그 부분 다른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자 기준 건방에 나무가 있었어요. 어쨌든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그 신묘지터에는 이 나무가 제일 컸습니다. 다행히 북자에 있었어요. 그런 고로 북자에 설배를 거치했습니다. 이 감흥목으로부터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터로 연결되도록 거치를 해서 연결시킨 후 우포가 칠성판을 그 거치된 그 연결된 감흥 배를 통해서 오포가 칠성판을 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칠성판을 제작합니다. 이 부분은 감흥 묘지에 하관하는 과정에 후면에 바닥면에 다시 칠성판을 깔아드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네, 사진 연결이 제가 순서대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 나오는 대로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에 이렇게 보면 북좌 기준 설배가 거치되어 있는 부분이 건방이에요. 이 부분이 건방에 다행히 나무가 있었어요. 건방이 없다면 다른 방위에도 설배를 거치할 수 있겠는데 남방, 손방이나 건방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최고 좋은 방위는 서북 간방이기 때문에 다행히 서북 간방에 나무가 있어서 저희들은 설배를 걸치하고 그 설배가 땅에 닿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흥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 묘지 공사를 진행했어요. 지금 또지른 묘지는 일봉 다실입니다. 다음 사진을 살펴볼게요. 예, 이 부분 설배 거쳐서 땅에 분명히 닿죠. 예, 좀 전에는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사진을 땅에 단 사진을 다시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부분 표시했어요. 이렇게 설배가 땅에 닿아서 이 터에 지금 분명하게 연결이 되었죠. 사방팔방에 모셔져 있던 그 조상 유굴은 저희들이 강제로 모시고 왔기 때문에 유굴만 모시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몸체는 기운박과 함께 근본이기 때문에 기운박과 함께 모셔야지 됩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지 기운 백과 함께 모셔야지 돼요. 그런 고로 설배를 거치했다는 점 분명히 예, 말씀드리고요. 이 설배에 근거해서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후면에서 촬영합니다. 설배가 걸치된 부분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죠. 설배가 땅에 닿았어요. 여기가 건방이잖아요. 묘지가 여기가 북자기군 좌방이고 여기가 그래서 건방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런 묘지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위에는 선대 조상님을 일봉 다실로 모시고 하단에는 지금 저희들한테 의뢰를 주었던 그 상주 묘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묘주 기준 선대 조상, 모른 선대 조상이에요. 5대, 뭐 7대, 8대, 6대 뭐 이 정도 오래진 분은 일봉 다실로 모시고 그 묘주 기준 부모님 형제 또는 할아버지까지를 중대에 모시고 하대에는 아버님의 형제라든가 후대 자손을 모실 수 있는 이런 단구성을 하고 전국 각지에 있는 조상님들을 모셔 정비사업을 진행했던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김혜겸 씨 가정묘를 조성함에 있어 구묘가 전국 사방팔방에 계셨기 때문에 그 전국 사방팔방에서 여기가 공주였었거든요. 공주까지 모셔 오려면 엄청난 거리차가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의 연차도 있고요. 그분들이 저희들이 강제로 진행하면서 강제로 욕을도 수습하고 강제로 하관도 한다면 그분 뜻에도 안 맞고요. 예법에도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사방팔방에 계신 조상님들의 연차와 거리차를 고려해서 연결을 시켜줘야지 된다. 그런 부분이고 형식도 저희들이 파밀을 하면서 보니까 건곤이 합장되어 있는 부부도 계셨고 건곤이 별장되어 있는 부부도 계셨어요. 그렇게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과 전주 이런 거리차로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합체시켜 드리려면 무언가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보아서 저는 나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좌향 또한 살펴보니 24방위 중에서 제일 각각이었었다. 그런 구묘를 신묘로 모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묘로 모셔서 조상님들 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문 관계에서 우리식을 배려하는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했다. 라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이렇게 함이 우리식과 가까우지 않겠냐. 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소개 마칩니다.